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불허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안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조건부 허가 발표는 찬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경제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지한 반면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졌다며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도민에게 거짓말을 한 그 죄도도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내국인 진료 거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녹지병원도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고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진료 거부의 근거로 들었지만 정작 의료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 영역이 확대됐을 때 말 그대로 어떤 한국인들과 그 병원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어떤 역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문제도 쟁점입니다. 이전 사업계획에서 우회 투자 논란을 불러왔던 국내 업체가 현재 사업계획서에도 의료 네트워크로 적시됐는데 제주도는 100% 외국 자본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사업계획서 원본이 전반적으로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위탁 경영이라든지 주주 변경, 회사 분할 같은 게 우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는 해를 넘기면서 더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